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9월 2일 수요일 마감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코스피는 변동성 좀 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 초반 상승하다가 상승폭 그대로 반납하는 듯 한 모습 보이다가 다시 재반등. 자, 이러한 부분은요 오늘 미국 선물하고 궤적을 좀 같이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 중에 밀리니까 같이 좀 흔들렸다가 다시 재반등 하니까요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외국인이 선물 4,600개 가까이 매도하면서 장 초반 강세 반납하는 모습 보이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000개 인근으로 1,600개 정도 환매수 하니까요 지수는 반등합니다. 자, 결국 시장 마감되고 난 이후에 선물은 다시 4,000개 정도로 마감됐습니다만 오늘 상당히 큰 변동성 보여줬던 하루다.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요 양호하게 상승 해가면서 끝까지 랠리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시장 코스피는요 자동차 그리고 건설 음식료 2차전지 정도는 약세 보였던 상황이고 코스닥에서도 진단키트 정도 약세고 나머지는 비교적 양호한 흐름입니다. 자, 제약바이오의 강세도 있었고요. 자, 엔터테인먼트 특히 오늘은요 KMW와 LG이노텍과 같은 5G와 휴대폰 부품의 강세 보였던 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KMW 여기서 다시 매수 들어간 끊어먹고요 여기서 다시 들어간 물량 오늘 6.3% 강하게 올라가는 기관이 매수에 계속 들어온다 그 말씀 드렸죠.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고요. LG이노텍도 애플 이슈 때문에 상당히 강한 이틀 연속 상승 보여주면서 오늘 10%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도 장중 흔들릴 때 조금 약세 흐름으로 전환되는 듯 하다 선물이 끌어당겨지면서 다시 시총 상위 종목들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카카오도 2.62% 상승, 네이버도 2.47% 상승. 그리고 게임주 중에 NC소프트도 2.66%로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죠. 자, NH는 한국사이버결제도 비교적 신고가 부위에서 조금 조정을 받는 듯 합니다만 최근에 온라인으로 결제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집에서 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배달 수요나 이런 게 많아진다 봤을 때 그리고 좀 있으면 또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만 추석이라든지 이런 때 언택트로 직접 가서 사지 않고 결제할 가능성 높기 때문에 NHN 한국사이버결제 실적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으니까 적당히 홀딩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성창오토텍 수소차 이슈가 한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수소차 테마기 때문에요 적당히 들고 들어간 매수에 들어갔고요. 한번 차익 실현하고 다시 재매수 재매수한 단가 인근 5% 챙겨 먹고 다시 재매수. 자, 사고 팔고 최근에 좀 타이트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시장이 그냥 안정적으로 쭉쭉 가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큰 변동성 가져오기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홀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도 낙폭 상당히 심했고 120일과 240일의 지지권이니까 전일 매수했고요. 3% 정도 상승했으나 그대로 밀려버리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차익 실현 못했어요.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되죠. 그 대신에 추가 매수했습니다. 자, 한번쯤 컨텐츠 수요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이슈 있기 때문에 집에서 안 나가면 집콕주들 자 집콕주들 집에서 뭐 하겠습니까? TV 보고 게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스튜디오 드래곤 충분히 넷플릭스 내지는 국내 OTT 쪽에 충분히 컨텐츠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 드래곤도 한번쯤 강하게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EDGC도 슬쩍 4 들어갑니다. 오늘 진단 키트가 장 초반엔 조금 그래도 플러스권 진행 중에 이따가 마이너스로 마감했습니다만 적당한 위치이기 때문에요. 다시 한 번 더 또 진단 키트에 이슈가 있을 때 충분히 또 수익 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셀트리온 30만원 돌파 반드시 해야 되고 강하게 조금 넘어가면 좋은데요. 잘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최근에 좀 지지부진하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여전히 좀 그런 흐름이에요. 왜? 조정을 별로 안 받았습니다. 여기만 봐도 13만원, 14만원권 아닙니까? 그죠? 근데 34만원이면 제법 올랐다 이겁니다. 근데 조정을 별로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추가 상승하기에 조금 부담감 느끼는가 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30만원 이탈하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30만원 이탈하면 조금 차익 실현 내지는 비중 줄였다가 다시 나중에 재반등 구간에서 추가 매수해서 물량도 늘릴 수 있는 그리고 조정으로 인한 손실 그러니까 수익이 줄어드는 것도 뭐 결론적으로는 큰 의미에서는 손실이니까요. 그렇게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다 던질 필요 없다 이겁니다. 좀 줄였는데 올라가면 어떻게? 남은 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올라갈까 싶어서 들고 있었는데 푹 빠지면 챙기는 거 없이 그대로 손실이니까 그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30만 이탈하면 조금 줄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 여전히. 자, 그에 비하면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들은 상당히 강세 보이면서 랠리 하는데요. 비교적 많이 오른 측면이 있으니까 매매를 하실 때 상당히 유의가 필요하다. 신풍제약도 마찬가지고요. 야, 여기 고점을 뛰어넘습니다. 그죠? 자, 시제니도 여기를 만약에 뛰어넘는다면 30만원 여기 전고점 인근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만 고점에 있는 종목들 매매에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붙들어 놓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나라 원투를 묶어 놓으면서 지수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단기적으로는 별로 매력이 없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중장기로 그냥 푹 묻어가실 분들은 크게 부담 없는 권역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좀 타이트하고도 액티브한 매매를 원한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공매도도 여전히 6개월 더 연장된 측면 그리고 야간 선물 시장도 개장이 되고 있지 않는 측면에서 국내 주식시장을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컨트롤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가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요, 언택트 쪽 상당히 강세 보일 가능성이 높고 새로운 또 이슈 여전히 5G에 대한 이슈 여전하다. 그리고 애플 신제품 관련해서 LG 이노텍과 같은 휴대폰 부품주들 강세 보이고 있다. 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언택트 계속 관심 가질 필요 있고 조금 주춤하고 있는 2차 전지는 다음 달 열리는 배터리 데이의 결과와 또 어느 정도 연관성도 있다. 테슬라 배터리 데이 그죠? 자, 그거 아니더라도 조금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외국인이 조금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시장이 계속 랠리한다면 조금 쉬었다가 이렇게 강하게 갔다가 쉬어주고 강하게 갔다가 또 쉬어주고 이런 계단식 상승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일 이탈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여전히 상승 추세 유지 중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 나중에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전 내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공유 좀 눌러주시고요. 광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닥터케였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